하나뿐인 지구.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의 운동처럼 매일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 운동을 한다. 지구의 자식 달. 지구를 닮아서일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운동을 한다. 근데 하루 한 바퀴가 아니라 27.3일을 주기로 자전한다. 느림보처럼 느리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달이 바로 주인공. 달아, 넌 지구둘레를 진짜 돌고 있니? 천구 북극에서 내려다 본 지구와 달. 지구둘레를 달이 27.3일을 주기로 한 바퀴 돈다. 달의 공전이다. 달은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같아서 지구에서는 항상 앞면만 보인다.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라고 하지만 이신률이 아주 작아서 거의 원에 가깝다. 지구 관점에서 달은 분명 지구를 돌고 있다. 그리고 태양. 지구와 달처럼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근데 플라스마라고 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서 태양의 적도는 25.6일, 극에서는 33.5일을 주기로 서로 다르게 자전한다. 평균 자전 속도는 달과 비슷하다.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본 지구와 달의 운동은 어떻게 보일까? 지구와 달이 1년을 주기로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돌고 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달이 지구 둘레를 돌지 않는다. 달이 S라인을 그리며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도는 것처럼 보인다. 좀 더 자세히 보자. 근데 달이 S라인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12각형을 그리며 태양을 돌고 있구나.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를 보자. 마치 DNA의 이중나선처럼 보인다. 거참 신기하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달의 모양은 이렇게 변한다. 근데 달이 지구를 도는 건 공전만 있는 게 아니다. 달은 지구를 이렇게도 돌고 있다. 달은 무려 8.85년을 주기로 공전 궤도와 함께 360도 회전한다. 물론 흰색 달의 공전 궤도가 실제로는 원에 가깝지만 이해하기 쉽게 약간 과장의 타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나 더. 달이 실제로는 지구의 중심을 도는 게 아니다. 달은 지구 질량의 중심을 공전한다. 이 질량 중심은 지구 중심에서 약 4,700km, 지표에서는 약 1,700km 깊이의 지점에 있다. 앞에서 본 달의 공전 모습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분명해졌다. 지구의 관점에서 달은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 헌데 태양의 관점에서는 달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 지구와 달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이 다르게 보일 뿐이다.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것은 태양계 행성들의 실제 크기를 비교한 그림이다. 거리는 무시하고 나타냈다. 근대 태양계의 99%는 태양이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태양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의 실제 거리도 비교해보자. 크기도 실제 비율로 나타냈다. 수성, 금성, 지구, 거하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다. 목성. 그 다음은 토성이다. 토성. 그 다음 천왕성까지의 거리는 토성까지의 두 배나 된다. 천왕성. 그리고 마지막 해왕성까지는 토성까지 거리의 3배가 넘는다. 드디어 태양계 끝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왕성. 태양에서 약 45km나 떨어져 있다.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 실제 거리의 비율과 가깝게 나타낸 그림이다.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이다.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모습이다. 모두 타원을 그리며 공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태양의 북극에서 바로 내려다본 것이다. 근데 공전 궤도가 타원이 아니다. 물론 태양계 행성들의 실제 궤도는 모두 타원이다. 하지만 20률이 워낙 작아 거의 원에 가깝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를 자세히 보자. 거대한 소행성대가 행성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헌데 소행성들이 시계 반대 방향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도 공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관심거리는 태양계 행성이다. 헷갈리지 않게 소행성대는 빼고 보자. 먼저 행성들의 공존 궤도면이 눈에 띈다. 8개의 행성이 거의 같은 면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마치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원반처럼 보인다. 모두가 10도 기울기 범위 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이다. 각 공전 궤도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 거리의 비율과 같다. 태양계 중심부의 행성들은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해보자. 이것은 목성의 궤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지구와 가까운 화성까지 더 확대해보자.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공전 속도를 비교해보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수성은 4.1, 금성은 1.6바퀴 그리고 화성은 0.5바퀴를 돈다. 나머지 행성들은 어떨까? 자세히 보니 화성까지는 정신없이 회전한다. 근데 목성부터 속도가 줄면서 마지막 해왕성은 거북이처럼 느리다. 해왕성이 한 바퀴일 때 지구는 165바퀴, 가장 중심부의 수성은 무려 684바퀴를 공전한다.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멀수록 느려진다. 각 행성에 미치는 태양의 중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양도 공전을 할까? 물론 한다.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한다. 우리 은하. 아주 깊숙한 별들의 숲속한 곁에 태양계가 자리 잡고 있다. 태양에 가까운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리고 소행성대와 목성,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이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 마치 우리 은하 속을 헤엄치듯 움직인다.
우리 은하 북극에서 내려다본 상상도이다. 여기가 현재 태양계의 위치이다.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오리온 8 안쪽 가장자리에 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있는 막대 모양의 팽대부에서 나선 팔들이 뻗어 나와 휘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한다. 측면 모습도 한번 보자. 계란프라이처럼 생긴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 우리 은하의 너비는 약 10만 광년이나 된다. 또한 두께는 중심부가 약 1만 5천 광년에 이른다. 그리고 직경이 40만에서 60만 광년이나 되는 헤일로라는 암흑물질로 에워싸여 있다. 이제 태양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는 우리 은하의 적도와 약 60도 기울어져 있다. 또 지구는 태양의 북극과 23.4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우리 은하의 북극 방향은 제각기 다르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공전할까? 우리 은하 북극에서 내려다본 태양의 공전 모습이다. 태양은 초속 약 220km의 속도로 평균 2억 3천만 년에 한 번씩 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태양계 행성의 공전과는 반대 방향이다. 사실 태양이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은하 전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전 운동 덕분에 우리 은하의 모양과 구조가 유지된다. 그런데 우리 은하를 비스듬히 보면 태양은 원형이 아니라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며 공전한다. 또한 태양이 공전할 때 약 3,500만 년에 한 번씩 우리 은하의 적도를 위아래로 통과하는 상하운동을 한다. 상하로 약 250광년씩 500광년의 진폭으로 쌓인 곡선을 그리며 3, 4회 진동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은하 적도를 7, 8회 통과하는 것이다. 태양은 현재 우리 은하 적도에서 7, 80광년 정도 높이로 떠오른 상태다. 태양은 왜 이렇게 우리 은하 속에서 진동하는 걸까? 이 또한 우리 은하 때문이다. 사실 우리 은하는 평평한 원반이 아니다. 감자칩처럼 뒤틀린 워프 구조다. 마치 S자 모양의 파도처럼 양 끝이 뒤틀려 있다. 우주의 원반 은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6, 7억 년을 주기로 천천히 춤을 추듯 요동친다. 태양 공전 주기의 3배에 달하는 아주 긴 시간이다. 이것은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살짝 뒤틀린 우리 은하의 회전축 자체가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은하 규모의 세차 운동이다. 오른쪽 위의 모습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과장한 거다. 이와 같이 우리 태양계는 춤추는 거대한 은하 운반에 주름진 치맛자락 끝에 매달려 다른 별들과 함께 군무를 추고 있다. 이는 비단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에 속한 모든 천체들이 은하 중심의 강력한 중력에 사로잡혀 위치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운동한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도 공전을 할까? 아니, 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블랙홀로 인해 서로 다른 은하끼리 부딪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